샌디가 휩쓴 동부 지역은 아수라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초토화됐습니다. 태풍의 준비를 단단히 했다 하더라도 그 세력이 너무 강했고 범람하는 허슨강 때문에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이 일대는 정전 사태로 암흑을 견디고 있습니다. 퀸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잠긴 지역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피해도 많은데 우선은 우리 영상관에서는 이제 일단 상황반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그 전부 다 오는 것들은 다 지금 접수를 받고 어떤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받고 그다음에 우리 동포올린이나 이런 거 서로 이제 긴밀한 그 협의를 하면서 그 대처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를 하고 조언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번 정전 사태는 대중교통이 거의 마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구 작업마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인들의 인명사고 보고가 없다 하더라도 샌디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62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허슨강을 끼고 있는 뉴저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 맞은편에 아이스쿨이 있는데 네. 거기가 그 원 오브 더 쉘터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큰 피해가 전기가 다 정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그 음식에 관련된 그 장사를 하시는 한인들 같은 경우에 아마 그 냉장고에 있는 게 부패가 돼서 버리는 그런 그 손해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동부 지역은 지난해 같은 시기 유난히 빠른 폭설로 몸살을 앓았지만 올해 샌디의 충격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재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들 지역의 정전 복구가 적어도 다음 달 5일 정도에는 끝날 것으로 알리고 있으나 현장의 시민들은 앞으로 두 주 동안은 암흑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항공편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뉴욕 JFK와 뉴저지 뉴악 공항발 LA행 항공편들은 거의 취소 상태입니다. 유나이티드나 델타 같은 대형 항공사들도 일부 플라잇을 제외하고 대부분 취소 또는 장시간 연기된 상태며 익스펙티드로 표기해 불확실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